우와! 와, 씨! 감사합니다. 오!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거 보여드릴 것인가? 정말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이상형 월드컵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다니엘입니다. 이렇게 유니버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예! 야, 실화냐? 야, 정말 월드스타 강다니 지금 이상훈 TV에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평소에 뭐 어떻게 제 채널을 좀 보시나요? 평소에 뭔가? 자주 챙겨보고 워낙 저도 스타워즈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들 강다니엘도 피규어를 모으고 굿즈를 모읍니다. 오늘은 네. 우리 특별히 산림남에서 또 같이 촬영을 나가셨어요. 맞습니다. 강다니엘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KBS 또 출연을 합니다. 네. 아침마당 이후로 안 불러줘가지고 그래요? 네, 또 한창 한 3개월 공백이 있었거든요. 전 모르는 일. 네. 김상민 씨 PD님 네. 보고 계시죠? 예. 아무튼 7월 1일 토요일 9시 20분 밤 네, 9시 맞습니다. 20분에 또 우리 강다니엘 산림남 또 나가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스타워즈를 좋아한다고 해서 네, 맞습니다. 아까 이렇게 한 바퀴 우리가 촬영팀과 함께 돌아봤는데 맞아요. 진짜 찐이더라고요. 아, 근데 실제로 호신을 추천해요. 아니,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아, 물론 스타워즈도 좋았지만 네. 영화에 있을 만한 장면들을 재현을 하시고 스쳐 지나간 듯한 그런 의상이나 그런 것들로 몇 개는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일무이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뭐 애정도 많이 느껴졌고요. 예. 네. 저도 박물관까지 차릴 거라고 저도 예상 못했어요. 아, 그쵸. 근데 진짜 성공했어요. 네. 예, 박물관 여니까 또 이렇게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KBS 여기 제작진들도 오랜만에 보고 또 아무튼 스타워즈 관련된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원래는 이상형 월드컵을 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또 정말 월드스타 왔는데 요것만 하고 보내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겠습니까? 뽕을 좀 뽑아보고자 스타워즈 쪽에 되게 깊이도 깊게 알고 맞아요. 아니 막 라이트세이버도 좋아해서 막 몇십 개씩 모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이트세이버 뭐 합쳐서 한 7-8개 되거든요. 네. 그거를 하나씩 보여드리면 누구의 라이트세이버인지 맞추는 거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쉬운 거부터 가자. 쉬운 거부터. 쉬운 거부터. 아, 요거 뭐 자, 이걸 크로스 가드 라이트 세이브라고 합니다. 진짜. 크로스 가드 라이트 세이브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카일로 렌, 벤솔로의 진이죠. 네, 벤솔로의 네. 라이트 세이브입니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러면은 이 라이트 세이브 광선 색깔은요? 빨간색이요. 아, 네. 자, 다음 또 조금 쉬운 거 압니다. 이거 네. 이건 아마 우리 상추들도 못 봤을 거예요. 네. 이거 만달로리안에 나왔죠. 와. 만달로리안에 나왔죠. 다크세이버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적당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네. 유일무이한 만달로리안 출신 제다이가 있어요. 그 제다이가 만든 세이버가 다크세이버가 됐고 그게 이제 카탄 가문의 유물같이 됐었죠. 와, 진짜. 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지금 현재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부러졌죠. 그러면 직전까지 소유했던 사람은? 보카탄이죠. 여러분, 스타워즈 팬 중에도 이런 꽃미남이 있습니다. 아. 자, 정답 맞췄고요. 요거는 뭐 당연하지만 원래 까만색이 그쵸? 네. 살짝 하얀빛 나는 그 광량입니다. 이과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세이버예요. 아니, 검은색깔 빛이란 이런 거. 그러니까. 아, 자, 점점 그러면 난이도를 조금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 네. 따다단딴따. 클래식하죠. 아주 클래식한 디자인이고. 라이트 세이버 주인은? 이건 다스베이더예요. 와, 정답입니다. 조금 디테일하셨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공식인데 네. 원래 여기에 이게 있어야 돼요. 이 거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고리, 고리. 고리에 다 걸잖아요, 허리춤에. 그래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네. 색깔은? 빨간색이죠, 당연히. 야, 진짜 이거를 다 맞출 수 있을지. 일단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요거. 잠깐만, 내가 한번 펴보고. 나도 헷갈려가지고 비슷한 생긴 게 초록 색깔이고 저도 지금 헷갈리네요. 네. 이게 왜냐면 이 디자인은 오비완이거든요. 여기가 좀 더 얇아요 원래. 그리고 근데 이 끄트머리 좀 다르네. 초록 색깔. 아, 색깔을 보여줘버렸어. 아, 너 초록 색깔 제일 많은데. 요거 그럼 요거랑 같이 보여드릴까요? 그건 100% 오비완 거고요. 맞아요. 이게 네, 지금 이게 뭔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죠? 이게 오비완 거고 네. 약간 양산형이긴 해요, 이 디자인이. 근데 오비완은 이쪽이 이제 아예 검은색이고 실제로 영화에서는 여기 부분이 더 얇거든요. 더 얇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시콜에 나왔어. 시콜에 나왔다고요? 네. 콰이고는 아닌데? 콰이고는 루크 겁니다. 아, 루크 거예요? 네. 바뀌었더라고요. 8인가에서 네. 뭔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아, 많이 바뀌었네. 많이 바뀌었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산 거 중에 제일 비싼 거.
이런 약간 고풍적이잖아요 디자인이. 와. 그래가지고 제다이 카운슬 아니면 펠퍼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다이 의외 우리 사무엘 잭슨 형님의 보라색깔 라이트세이버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어떻게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흰색 혹시 누구? 지금 현재는 아소카 타노밖에 없죠. 아나킨의 제자. 와. 네. 제다이 제자를 보통 뭐라고 하죠? 파다완이요. 와 진짜 딴다. 파다보다 어리면 영링이라고 하죠. 와 기가 막힙니다. 다 네. 어떻게 다 하시네 그죠? 제가 세이브 모은 게 취미기도 해서 몇 개 모았어요? 지금 20개 좀 넘는데 근데 또 제가 주문 제작이 있어요. 이게 또 다 오면 아마 50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제다이보다도 많은... 아 그렇죠. 저 거의 그리웠어요. 그리웠어요. 어때요? 제가 좀 나름 가지고 있는 좀 하이 퀄리티. 사실 이게 공식 굿즈죠. 공식 굿즈이기도 하고 네. 또 디즈니랜드 가면 또 따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요즘.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모으는 거는 아예 제 레플리카 제품인데 오늘 네. 상우님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제 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제가 무료기 많은 편이어서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감사하고 디자인이 약간 보니까 약간 레이 광선검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약간 다스베이더랑 볼게요. 네, 이런, 약간 이런 느낌처럼 비슷하죠. 오 비슷해요. 왜냐면 아나킨의 광선검입니다. 얇네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좀 약간 이런 굵기 두꺼운 게 좀 더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또 내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내부에 들어가 건전지. 이건 좀 그냥 급하게 제가 들고 와서 그런데 원래는 여기 카이버 수정 체인거도 있어요. 카이버 수정이 따로 들어가서 광이 나는데 또 이건 아마 그냥 광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광이요? 오이고 나쁘지 않아요. 보여드릴까요? 네 다스베이더 겁니다. 부시옹 하잖아요. 광이 좀 많이 이뻐요. 와 느낌이 잠깐만요.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지? 중간에 뭔가 막이 나는 뭔가 막이 있다 여기에. 그리고 또 이게 장점이 네. 센서가 되게 예민해. 물론 이것도 부딪히면 오 피용소 나잖아. 근데 이건 좀 디테일한 게. 우와 우와 나 진짜. 야 이 경광봉이야 뭐냐? 그 불안보만 끄고 한번 다시 할 수 있어? 아 좋아요. 우리 불안보만 꺼주세요. 아, 진짜 이게 불 끄면 진짜 이뻐요. 갑자기 카메라 감독이 바빠지죠? 내 건 오토야 괜찮아. 어차피 1인 방송이어서 상관없어. 제 거부터 켜볼게요. 네. 그 불 끄면 그래도 나름 괜찮아. 그래, 봐봐. 근데 약간 끊기게 올라가고. 네, 와 씨, 다르다. 진짜 네. 달라요. 할 때마다 하얀색 센서 이게 딱딱 되네요. 네. 맞아요. 이거의 장점은 네. 라이트세이버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쳤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정도 돼요? 프리셋에 따라 다른데요. 거의 한 1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걸로 막 그러면은 막 검식 이런 거 검수 좀 할 줄 알아요? 아 저 윌링 좋아합니다. 윌링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요? 네 여기 한번 보여줘. 너무 좋은데요? 보여줘. 아 너무 오타쿠 같아가지고. 아니야 지금 좋아. 그래요? 아 제가 내가 밀고 갈게요. 아니야. 아 부끄럽네요. 보여주세요. 와, 와, 네. 씨! 이렇게 합니다. 오, 오! 오. 멋져요, 멋져. 저거 사실 지금 한국에서 세이버 듀얼 하는 사람 없나? 모아볼까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라이트 세이버 듀얼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네, 강다니엘 저 DM 보내세요. 네. 아니요, 어차피 연기 하니까 제다이로 한번 캐스팅 되는 거 어때요? 이제 이정재 선배님 이후로 네. 해가지고죠. 저는 근데 약간 팬이라서 팬으로 남아있고 싶어요. 아니야, 새로 양성되는 제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로그 동생으로 그로그 동생이요. 그로그 밑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부 그로그 동생인 거 아시죠? 베이비 오다라고 하네요, 그로그 있죠. 그로그 몇 살 같아요? 에이, 재미없어. 네. 그냥 10살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3살 이렇게 해줘야지. 방송하시는데 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네. 강다니엘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디즈니 우리 관계자 여러분 보고 계시다면 네. 이거 듀얼링 잘합니다. 와 잘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따로 보여줄 건 없어요? 그럼 이 정도예요? 아니 프리셋 중에 되게 오모시로이한 프리셋이 있어요. 세일러문이 있습니다. 세일러문이 있어요? 라이트 세이버랑 세일러문이랑 좀 안 맞나? 아 이제 세일러문 이러잖아요. 와 기가 막히다. 뾰로롱 뾰잉 이래요. 와 마지막까지 이제 배터리 레벨을 알려줍니다.
배터리가 높으면 여기 있고요. 낮으면 여기 있어요. 노란색으로 나와요. 뭐 오늘 방송 분량 뽑았는데 지금 유튜브 지금 내 거는 지금 다 찍은 것 같은데. 야. 퀄리티가 달라요. 물론 공식 굿즈도 좋지만 네. 뭔가 이런 영화 레플리카 제품들은 확실히 장인들이 만드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피규어는 안 모시고? 피규어도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스톰트루퍼랑 아 그리고 제가 다스모르 개인적으로 악역 중에서 제일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퀄 1편이 그때 당시에 액션씬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재밌었죠? 아 프리퀄이잖아 시퀄이 아니라 그러면 일단은 같이 캐릭터 한번 골라볼까요? 어 좋습니다. 조합은 제가 할 거예요. 랜덤으로 그냥 네 랜덤으로 오케이 가시죠. 아 저희가 들고 오면 돼요? 예. 8강 첫 번째 대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랜덤이에요. 보지 마세요 일단은. 요 분이 지금 제가 원래 옷, 입고 있는 그 옷이 없어서 아빠가 아들이죠. 아, 그 얘기를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스카이워커 사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 고민이 되는 게 이번 오비완 케노비에서 헤이든님이 돌아오셨잖아요 다시. 근데 그 연기를 보고 와 진짜 소름이 돌았다가 근데 또 만달로리안에서 등장신 아~ 마지막에 그 아~ 트루퍼 찌그릴 때 포스 너무 충격받아서 저 진짜 고민 너무 세네요 벌써부터. 제가 일부러 8강 첫 경기부터 뭐 스타워즈의 진짜 찐 주인공 두 명을 붙였습니다. 오비완 케노비가 조금 더 재밌었어요. 중간까지는 재미없었는데 마지막에 한번 그것 때문에 소원 성취가 됐어가지고 예. 저는 진짜 루크를 좋아하는데 아쉽지만 베이더로 가겠습니다. 다스베이더 준결승 진출입니다. 개인적으로 리암 리슨이랑 이완 맥그리그 다 좋아해요. 저도요. 네, 좋아하는 진짜. 배우인데 되게 우스갯소리로 프리퀄에 이제 마지막에 먼저 가시잖아요. 예. 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전부 다 아 리암 리슨 몸값이 비싸서 그렇다. 테이크도 좀 찍어야 네, 되고. 저희 아버지가 그 말을 썼어요. 아 저 배우는 몸값이 비싸서 그럴 거야 이러면서 막 아버지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네네. 똑같으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뵌적 있으신 거. 아무튼 영화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비완이 이제 스타워즈에서 스토리텔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오비완이 없으면 이야기 진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오비완이에요. 자 그럼 오비완 케노비 준결승 진출입니다. 다스몰은 사실 영화가 다가 아니죠. 이제 보통이 아니라 상반신이 잘리면 죽지 않나 이렇게 네. 시스 그 포스가 결국에 증오나 그런 게 큰 힘이니까 그렇죠. 케노비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았어요. 뭐. 골철들을 몸에 모아서 그렇죠. 거미 모양으로 붙여가지고 막 살아가다가 지금은 시스가 둘의 규율이 있죠.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버림을 당해요 자기 스승한테. 그래서 얘가 제다이고 뭐고 시스고 뭐고 다 복수하겠다 하면서 약간 좀 제3의 세력으로 나오는데 네. 충분히 너무 매력이 있는 캐릭터예요 저는. 그리고 이분 성우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해서 와. 근데 아나키는 무스타파면 말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2편과 3편 사이에 클론 워즈. 아 클론 전쟁이에요 맞죠. 거기서 뭐 혁혁한 공을 세우잖아요 사실. 케노비보다 더 공을 많이 세우긴 하죠. 네. 사실 또 흉터도 그때 생긴 거죠 클론 전쟁 때.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다스몰이냐 아나킨 스카이워커냐. 그래도 오비완을 뽑았으니까 아나킨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나킨 스카이워커 준결승 진출. 저는 요거 그냥 키로 했어요. 네. 공중에 나는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해줬고 오. 아 이거는 오. 감다니엘이가 참는 거야. 괜찮아요. 저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오비완이 사실은 최애예요. 오비완이 최애라서. 근데 오비완은 드로이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 그래서 요다랄게요. 거의 지금 네. 오비완의 하수인 느낌인데요. 아, 네. 요다랑 듀크 백작이랑 싸웠을 때 혹시 봤어요? 봤죠. 진짜 너무 반전이지 않았어요? 1회에서도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결국엔 승자 없이 끝나가지고 원래 진짜 더 젊은 시절에 요다였다면 상대도 안 됐을 텐데 원래 지팡이 짚고 다니다가 갑자기 싸울 때 지팡이 버리고 와 이렇게 꺼내서 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딱 포스로 그냥 탁 가져가지고 탁 가져가서 하는데 라이트 세이버도 또 짧아. 다음에 요다 세이버도 들고 올게요. 와 요다 세이버도 있어요? 네, 요다 세이버 있습니다. 여기 그 특별 전시 위탁 전시 아 좋아요 좋아요. 그 강다니엘 조언해가지고 아, 네.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나 오늘 진짜 개이득이다 정말. 뭐 사실 거의 강다니엘의 최애 캐릭터들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는 프리퀄 본편 팬들도 다 공감하실 만한 어렵죠. 제가 뽑았으면 누구를 뽑을까 고민했을 때도 와 이게 진짜 선택이 쉽지 않아요. 아 너무 어렵다. 진짜 어렵네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에 대해서 호불호는 좀 있어요. 아니 그때 그냥 그걸로 끝냈으면 좋은데 왜 또 붙였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강다니엘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저는 오비안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살려준 거잖아요 사실 그때 컨디션으로는. 그리고 본인의 과거 제자를 어떻게 죽입니까? 오비안 성격에. 또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워즈 프랜차이즈 하면 제일 유명한 인물이 다스베이더다 보니까 스타워즈를 모르시는 분들도 다스베이더와 I'm your father는 다 알아요. 그죠? 사실 I'm이 아니라 I am입니다. I'm이라고 발음한 적이 없어요. 와, 이건 나도 몰랐어. 70년대, 80년대니까 반전이 엄청날 거잖아요. 일부러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또 베이더란 이름이 유럽의 어떤 나라 말로는 이거 베이더가 원래부터 아버지란 뜻이래요. 내가 네 에베이다 할 때 에베이다. 그쵸. 그런 느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다. 죄송합니다. 저는 둘 중 고른다면요. 아 그래도 저 오비안 하겠습니다. 오비안 케노비 결승 진출! 사실 요다가 맨 처음 제일 반대를 했었죠. 맞아요. 그리움은 뭐 원망이 되고 원망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증오가 되는 였나? 그 대사를 왜 다 외우고 있는 거야? 그냥 캐릭터성만 보자면 네. 당연히 요다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고 루크를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네. 근데 저는 아나킨의 그 심리적 변화가 너무 좋았어요. 이 캐릭터 자체에.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3편에는 좀 무서웠어요. 엄마 그렇게 되시고 서스켄족들인가요? 그죠? 그쪽 학살할 때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결국 CGI잖아요. 저는 실존 인물 그래. 실존 배우를 할게요. 그런 거가 있잖아요 이제는. 네. 대체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다랑 다스베이더 3, 4위전 가면 딱 누구? 저는 당연히 다스베이더죠. 오케이. 다스베이더 3위. 와 고민되죠. 야 실제로 그리고 그 무스타파 전투를 좋아하잖아요. 지금 저는 일반 버전을 갖고 있는데 그 실수화되는 그거 재현된 그 피규어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비싸요 이제. 그래서 싼 거로 했어요. 그 구해볼게 한번. 아니야. 아 진짜 고민되네요. 이상하게 작중 전투력은 최강이거든요. 근데 둘은 약간 상극이에요. 아나키는 검식이 잼소일 거예요. 잼소가 공격 위주예요. 화려하고 닭공. 아크로바틱하고 오비완은 방어 위주입니다. 소레수라고 검식이 아예 달라요 또. 나 지금 감탄하고 있어. 네. 그렇다 보니까 전적이 이긴 적이 없어요. 맨 마지막 그 2전 2패인가요? 네. 그래도 포스의 균형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진짜 가져온 사람은 가져오게 도와준 사람은 또 케노비고. 오비완이 최애긴 한데요. 오! 근데 이번에 또 오비완에서 연기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물론 너무 좋았긴 한데 맨 마지막에 오비안 떠난 다음에 혼자 울부짖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나킨 스카이워커 하겠습니다. 아나킨 스카이워커 네. 우승! 네. 근데 진짜 보면 캐릭터 하나하나에 네. 다 뭔가 서사가 있고 또 그걸 또 다 알고 있는 강다니엘도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까지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이유 하나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원래 꿈이 영화 감독이었는데 그게 스타워즈 때문이었고 스타워즈가 첫 영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뭐 부산의 조지 루카스였네요. 그죠? 예. 원래도 우리 강다니엘 좋아했고 저도 뭐 계속 팔로우하면서 우리 강다니엘의 뭐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었는데 와 이렇게 또 뭔가 스밍하고 돼가지고 잘 숨겼죠 저는. 와 오늘 우리 키덜트들이 네. 이제 더 강다니엘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나는 좀 남자 팬이 많아요. 강다니엘은 좀 여성 팬들이 많잖아요 비중이. 우리 지금 남자 팬들이 어? 강다니엘 우리 쪽이네 해서 막 우르르 가서 좋아할 것 같고 강다니엘이 이상훈 TV 나왔다 거기 왜? 해가지고 우리 강다니엘 여성 팬들이 왔다가 저도 조금 좋아해 주실 것 같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영화 감독 꿈 네. 아직도 유효합니까? 스타워즈 영감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아마 창작을 하기는 또 힘들 거고요. 전 그걸 제 자신이 알고 있고 해서 그냥 저는 팬으로 남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영화 감독의 꿈 뭔가 시나리오 작업의 꿈 이런 거를 이번에 나온 뮤직비디오에서 조금 푼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사실 이번에 곡이 좀 타투인 행성을 아예 모티브로 했어요. 그냥 거의 복장도 로그원 복장을 많이 참조했고요. 컨셉적으로지만 그래도 되게 뮤비가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다니엘 이번에 나온 음원 또 많이 들어주시고요. 살림남 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아, 많이 받으세요. 네, 안 도와주셔도 잘 되고 있지만 예 그래도 한번 SOS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강다니엘. 다음에 강성범 많이 들고 찾아올게요. 오예 재방문. 아 오늘 우리 집에 자고 가. 너무 좋다.
아, 얘기 좀 하자. 스타워즈 얘기 좀. 나 우리 그 50대 형들 좀 부를게. 좋다. 당수치 많이 올라간 형들. 재밌겠다. 밤새도록 할 수 있지. 네. 이런 얘기.